이 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을 시켜봤는데 정말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또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앨범을 소개하러 왔는데 제가 낸 앨범, 유통되고 있는 앨범이 14곡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발매했던 게 고릴라. 이번에 새로 소개할 노래는 두 번째 싱글 이밤! 오늘 소개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밤이라는 노래는요, 믹싱이나 뭐 마스터링, 각종 이제 음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내가 너무 허접할 때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제 앨범 중에서 좀 잘 팔리고 있는 곡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밤이란 노래는 정말 곡이 짧아요. 곡 길이도 2분 54초밖에 안 돼요. 노래를 부르는 구간도 엄청 짧아요. 가사도 한 10줄? 이제 처음에 반주가 길어가지고 노래가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보통 제 모든 곡들은 다 기타 곡인데 이 노래만 유일하게 지금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왜 피아노를 했냐면요, 처음에 작곡할 때는 기타로 했었는데 피아노로 치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타인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피아노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쳐주세요 이러면서. 화음도 네, 제 여자친구가 도와준 곡인데 목소리보다 화음이 더 좋다고 제 친구들은 목소리 좀 치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제 목소리를 치우라는 건지. 제 목소리는 좋은데 제 목소리. 저는 항상 사연이 있잖아요. 이 노래에 대해 사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20살 때쯤이었는데 우리 누나가 매흥이랑 같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고 가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누나 얼굴을 제가 딱 봤는데 솔직히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화장한 얼굴만 보고 있다가 맨 얼굴을 이제 오랜만에 보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러운 표정 하면서 있었는데 매형이 예쁘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이제 콩깍지가 제대로 끼었죠. 이제 콩깍지가 너무 제대로 끼어서 너무 예쁘다는 그 모습을 보고 작곡한 노래예요. 완전 콩깍지송이죠. 제가 매형이 있는 입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가사 내용도 재밌어요. 그대의 맨 얼굴 없는 눈썹조차 아껴주고 싶은 내 마음. 사랑하면 뭐 없으면 다 아껴주고 싶죠. 좋아하고.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제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하하하. 야. 하하하. 여자분. 이렇게 지금 까불면서 얘기하지만 노래 부를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 불러요.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네, 관객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인정받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라 그런가 확실히 발라드 느낌의 노래를 좋아해요. 제가 항상 좀 거만해 친구들한테 내가 짱이지 내가 다 만들었어 이렇게 거만한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내 목소리로 망쳤대요. 악기도 피아노가 나오고 스트링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 목소리 딱 들어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다가 갑자기 화음이 딱 나온 순간 와 듣기 좋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 목소리만 또 빼고 싶다고 친구들이 그래 말하던데 하하하하. 그래도 들어주세요 제발. 구신거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겠지만 제 발라드 곡이고 짧은 곡이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저한테 한 7원 정도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음원 사이트 가셔서 곰치 노래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있을까?